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아, 안 보십니까? 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동맹관계는 신뢰관계는 금이 갈대로 간 이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권의 안보 운운을 하지 마세요. 그건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의원님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이 무슨 산타클로스 할배라도 됩니까?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을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햇볕 정책도 동북아 균형자도 얻은 게 뭡니까? 핵과미사일입니까? 요 대목에서 한번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지난 9년 동안 햇볕 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좀 뜻밖인데요. 제가 그걸 지나간 일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화 제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 마나. 이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도 대화를 간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오히려 이상합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별다른 견해 차이가 총리님, 없습니다. 네. 그런 총리님의 인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 미국은 당사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지. 북한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북한이 저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인데요. 4개월 사이에 갑자기 저런 목표가 생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정부가 이야기한 협치의 실현은 저는 기만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장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그건 국회가 주도하겠다 해서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당 간의 합의가 안 돼서 그것조차 구성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 몇 가지 장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국회의 틀을 말씀하시기 전에 총리께서는 먼저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협치의 기본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이 국정에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협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모시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도 그것이 번번이 무산된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